유나야,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. 네 죄값 다 치르고 나와서 새로 시작하면 돼. 엄마! 얼른 자수해. 응? 자수하면 조금이라도 네 형 줄일 수 있을 거야.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벌 받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. 응? 유나야. 자수? 내가 왜? 나 도망칠 거야. 미랑선을 타든 신분 위조를 하든 어떻게든 이 위기 넘기고 다시 나라 회장 될 거라구나. 네가 안 하면 내 손으로 널 신고할 수밖에 없어. 내가 직접 널 경찰에 넘길 거야. 그러니까 어서 해. 자수. 어서. 내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어. 그래도 엄마라고 마지막 순간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뭐? 날 신고하겠다고? 엄마 손으로 자기 딸을 감옥에 처맞겠다고? 그래야지. 남은 인생 제대로 살게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. 만약 신고하면 나 용서 안 해. 아무리 엄마라도 나 절대 용서 못한다고. 가지마. 너는 도망잡아야 갈 데도 없어. 온 사방에 네 얼굴 퍼져서 나가봐야 하루 이틀도 못 버티고 잡혀. 너 이거 놔. 유나. 안돼. 가지마. 가지마. 가지마 유나. 유나야. 제발 이것 좀 놓으라고. 신고할 거야.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떼면 나는 신고할 거야.